학교에서는 일단 중요한 숫자가 또 우리 김상욱 쌤의 그림이 또 나왔습니다. 네? 206? 206. 206. 206이라는 숫자가 이제 뼈에서 중요한 숫자인데 이렇게 아 숫자가 다 붙는구나. 오. 일단 이 두개골이 29개의 뼈가 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척추부터 쭉 여기 몸통, 그다음에 갈비까지 해서 이게 51개의 뼈가 있고 오른팔 왼팔이 각각 32개씩, 그다음에 오른다리 왼다리가 또 31개씩 그걸 다 더하면은 이것이 206이 돼요. 여기 이 각각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유추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206이라는 숫자는 성인이고요. 네. 아이들은 300개에 달해요. 아... 이것들이 자라면서 붙는 거죠. 탁탁탁탁 붙어서 이제 여기가 헐렁헐렁하다가 딱딱딱딱딱 붙고 이런 식이 되는데 그 부분이 얼마나 자랐는지를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10대, 15세인지 10대 후반인지 10대 전반인지 이걸 다 알 수 있고요. 남자의 경우는 이 두개골이 여성보다 더 두껍대요. 보면은 바로 역시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 수 있고 골반뼈를 보면 골반은 또 거꾸로 이제 여성이 더 크고 두껍고 골반의 구멍도 훨씬 크고 그래서 이제 이쪽에 한 부분이 나오면은 남성 여성인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뼈도 알 수 있구나. 네, 그리고 여기 대퇴골인가요? 이 다리도 여기가 하나인데요, 뼈가. 네. 이거 곱하기 3.9가 키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나오면은 이제 다른 데가 없어도 키를 알 수 있고 네. 그 두개골에서도 그 뼈만 남았을 때 보면은 눈이 있는 구멍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 구멍이 아시아인은 둥그렇대요. 그다음에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게 네모에 가깝고 그래서 이제 그걸 봐도 인종 옛날에 나치에서 사람 인종 구분할 때 다 여기 각도 제거하는 이유가 인종에 대한 정보들은 다 네, 이제 네, 네. 얼굴에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그렇네요. 그럼 거의 부패가 다 진행되고 뼈만 남은 유골을 봐도 이 사람의 성별 인종 알 수 있는 거네. 알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뼈만 남았던 사건이 있었는데 화성 우음도에서 백골만 발견된 사건이 있었어요. 경기도 화성시의 한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유골 상태의 여성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신원 파악에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백골이 발견됐지만 그 주변에 유류품이 있어서 여성이란 건 알 수 있고 근데 이제 신발이 없기 때문에 자살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신발이 없는 경우 타살의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이 길이를 이용해서 키를 대충 알 수 있었고 다음에 나이도 알 수 있고요, 대충. 그래서 나이랑 키만 같이 온 건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단서가 이제 얼굴 해골에서 그 안면을 깎은 이게 흔적 같은 게 성형 수술. 성형 수술. 근데 그런 케이스, 이런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은 많지 않대요. 거기 단서네요. 네, 그냥 단순한 성형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지난 3년간 그런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에서 네. 수술을 받은 이 나이에 이 키 정도 되는 사람들을 쫙 추려서 확 좁혀지네요. 1,700명인가 이 사람들을 다 전화 걸어서 생존된 사람과 뭐 실종된 사람 다 찾아서 한 몇 명으로 한 7명으로 확 줄이고 이제 동거남의 살인 사건으로 해서 범인을 잡은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오늘 유력한 살해 용의자가 붙잡혔는데 시신의 성형 흔적이 단서가 됐습니다. 경찰은 전국 성형외과에서 수술받은 수천 명의 명단을 확인해 시신이 30살 박모 씨인 것을 밝혀냈습니다. 용의자는 동거하던 남자친구였습니다. 모 씨의 차량 트렁크에서 혈흔이 발견됐고 혈흔은 DNA 감식 결과 숨진 여인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의 인류학을 통해서 두개골을 보고 생전 얼굴 복원도 가능해요? 실제로 그 사실 수많은 데이터를 축적하고 나면은 뼈의 모양과 실제 얼굴의 모양에 대한 어떤 관계가 얻어지잖아요. 네. 추정하는데 충분히 정확하게 못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뼈를 가지고 충분히 예측을 하고 아까 제가 갔던 박물관에도 뼈가 있고 그 뼈로부터 추정된 이제 그 몽타주 같은 그림들이 있어서 에이. 물론 알 수 없죠. 이게 진짜 모습인지 그려져 있고 그런데요. 네, 거기에 그 기반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2021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작년이네요. 아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집집마다 월패드라고 있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누가 오면은 거기 화면이 뜨고 보고서 인터폰으로 사용하면서 문 열어둘 수도 있고 이제는 핸드폰과 연결을 해서 반려견이 혼자 있어도 확인해 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진화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인터넷에 연결된 집에 있는 전자장치 컴퓨터 장치들이 해킹을 당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경찰청 사이버 테러 수사대는 일부 공동주택의 월패드가 해킹돼 촬영 영상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월패드 카메라에 찍힌 사생활 영상을 다크웹에서 판매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월패드 해킹 아파트 명단까지 떠돌면서 월패드가 설치된 아파트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영상 유출이나 유통사실 등이 확인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해 해커 검거에 나설 방침입니다. 월패드를 해킹해서 영상을 그 다크웹에 올렸는데 대략 한 700여 단지 전국에 걸쳐서 700여 단지가 털렸고요. 정부에서는 일단 워낙 이게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긴급 대책을 막 발표하고 했는데 그 소프트웨어 빨리 업데이트 하십시오. 그리고 패스워드를 뭐 간단한 걸 쓰지 말고 바꾸라는 거. 그리고 카메라는 다 테이프로 붙여서 뭐 하라 그랬는데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다는 거죠. 일단은 왜냐하면 이게 문을 열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 월패드에서는 현관문을 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집이 다 뚫려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홈 네트워크의 특성상 동에서 한 가구가 만약에 뚫렸다면 다 뚫린 거예요. 사실 원칙적으로 다 뚫려 있는 상황이고 그 집만 찍혔거나 아니면 그 집 거만 올라왔거나 그러니까 이게 다 연동돼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에 그 월패드 해킹에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2008년에 많이 돌아다녔던 그런 악성 코드인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일반 PC들은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2008년 거 같은 거는 뭐 그렇죠. 이건 뭐 그렇죠. 전혀 작동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 정도도 방비가 안 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혹시 그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홈 네트워크를 누가 관리하고 전문가가 앉아있는지 그런 거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죠. 없죠. 저는 월패드도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좀 경각심이 생기겠죠. 이제 막 연결되고 있는 홈 네트워크 같은 거의 무방비 상태로 지금 네트워크 연결되는 것들 중에 상당히 위험한 것들이 있고 아무도 챙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보안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안을 위해서. 홈 네트워크 같은 거는 인터넷에 연결을 할 거라면 전문가가 앉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우리 회사나 집에서 지금 인터넷 막는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지 않을 때 함부로 연결하는 순간 다 뚫릴 거라는 거죠. 사실 해킹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이렇게 두 가지가 아마 널리 알려진 것이 있는데 이제 디도스 공격하는 거하고 그 랜섬웨어라고 유명해요. 그래서 디도스 저기 어떤 개념이 뭔가요, 디도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구글 사이트를 디도스 공격한다. 그러면은 구글 사이트에 갑자기 뭐 수천만 개의 접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갑자기 순식간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용되는 컴퓨터들을 좀비라 그래요. 좀비. 그러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뿌려요. 그게 바이러스 프로그램들이죠. 그래서 주로 이런 데 사용된 컴퓨터들은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컴퓨터가 아닐 때가 많아요.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컴퓨터가 뭐 수백 대 있잖아요. 그중에 한 절반 이상은 옛날에 샀는데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컴퓨터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엑스레이 장비를 뭐 굴린다거나 뭐 업데이트 거의 안 시키고 아무도 보지도 않고 창고에 가면은 뭐 수백 대가 쌓여 있는 거죠. 근데 네트워크에 연결은 돼 있고 보통 이런 것들이 많이 감염이 돼요. 사실 그런 것들이 큰 문제를 일으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랜섬웨어가 이제 또 한 번 등장하는데 랜섬웨어는 랜섬 이게 몸값이에요. 몸값. 그러니까 말 그대로 랜섬웨어에 이제 감염이 되면 당신의 데이터는 암호화되었습니다. 그럼 시작이 되죠. 그럼 이제 망한 거예요. 나는 만질 수 없는 컴퓨터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랜섬웨어 중에서 가장 유명했던 게 이제 워너크라이라는 랜섬웨어거든요. 이제 그 아주 유명했던 랜섬웨어인데 2017년 5월 12일 그날 딱 이제 발견된 건데요. 150개국에 30만 대 컴퓨터를 감염시켜서 워너크라이가 유럽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감염된 컴퓨터 한 대가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컴퓨터까지 감염시키는 특성이 있어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병원 등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워너크라이를 이제 분석을 사람들이 이제 자세히 해봤는데 너무나 정교한 거예요. 너무나 정교하고 여기에 사용된 그 윈도우즈 공격 그 방법이 놀랍게도 미국 이제 정보국이 있어요. NSA라고 미국 정보부인데요. 정보국에서 비밀리에 만들었던 MS를 해킹하기 위해서
그것이 유출된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거는 한 개인이나 한 집단이 하기에는 너무나 고도의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국가 단위의 어떤 공격이 아닐까 이런 의심을 아예 정책적으로 이거는 그 뉴욕타임스 같은 데서 이건 혹시 북한이 북한 뒤에 있는 거 아니냐 아니죠. 북한에 정말 그런 역량이 있나요? 그게 그렇게 될까? 또 얼마 전 기사에는 그 해킹으로 벌어들인 돈이 꽤 된다. 아 그런가요? 북한이 네, 사실 그걸로 버텼다. 네, 이걸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미 벌써 미소 냉전은 끝났지만 이제 세계는 새로운 종류의 전쟁에 돌입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해킹은 이제 개인의 단순한 이런 것들은 웬만한 거 다 잡아낼 수 있는 상황이 왔는데 네네. 국가가 나서서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사실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슈퍼 무슨 컴퓨터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마비시킬지도 모르잖아요. 이거는 뭐 어디서 이걸 누가 준비하는지를 알 수도 없고 정부도 우리가 했습니다라고 발표 안 하니까 일종의 선전포고 없는 전쟁이잖아요. 정말 이제 정부를 믿을 수 있냐는 건데 특히 IT 문제에서는 정부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사실 미국이죠. 전 세계의 모든 IT 기업들은 다 미국에 있고 인터넷을 깐 나라가 미국이고 그렇죠. 정보화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데 과연 미국은 이 정보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 그 유명한 이제 2013년 이제 스노우든 사건이죠. 미 메릴랜드주 국가안보국 정사 깊숙한 곳에 있는 특수부대가 개인정보 수집의 근거지로 알려졌습니다. 민간 해커 등 천여 명의 정보팀이 상주하며 지난 6년간 정보 수집 프로그램 프리즘을 운영해온 것입니다. Well, I sitting at my desk certainly had the authorities to wiretap anyone from you or your accountant to a federal judge to even the president if I had a personal email.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미국의 프리즘 프로젝트예요. 프리즘 프로젝트. 프리즘 프로젝트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미국이 발칵 뒤집어지는데 NSA, 이제 미국의 정보국이 이 세계에서 여기서 중요한 건 세계예요, 세계. 세계에서 움직이는 이 정보를 통째로 이제 감청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청하고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그 대서양 해저에 깔린 케이블이 있거든요. 인터넷, 그러니까 인터넷이 결국은 전선이기 때문에 뭐 태평양이건 대서양이건 지나갈 때 해저에 케이블을 깔아야 돼요. 이 해저 케이블에다가 직접 외부에서 전선을 갖다가 물리적으로 붙여가지고 거기로 지나가는 데이터를 몽땅 다 뽑아내고 있었어요. 실제로 전 세계 망이 해저로 연결돼 있다고요? 연결돼 있죠.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써요? 무선 통신으로 가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통째로 그 붙여서 뽑아내고 있었고, 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오바마 대통령 하에서 진행이 됐고 그에 대해 사과 안 했고요. 여전히 이 사람은 간첩죄예요. 국가 정보 기밀죄고 미국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스노든이 반역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미국 정부가 굉장히 불법적인 일을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인 거고 그걸 고발한 내부 고발자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좌우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다 그러니까 무서운 나라. 에드워드 스노든은 반역자다 이렇게. 아니에요. 근데 2014년 그 다음 해죠. 네. 2014년에 에드워드 스노든은 공공 서비스 부문의 퓰리처상을 받아요. 공공을 위해서 이제 훌륭한 기사잖아요, 이게. 네.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면 해킹이나 이런 그 정보 보안 이런 문제들이 참 이제 가슴 아픈 수준에 와 있지만 원래 해커라는 단어는 원래는 굉장히 좋은 뜻이었어요. 원래 해커의 뜻이 뭐죠, 해킹? 원래는 이게 1950년대 말, 60년대 초에 그 MIT에 있는 학생들이 자기가 좋아서 어떤 이익을 바라지 않고 그냥 놀이로 즐기는 행동을 할 때 그거를 해킹한다고 그랬어요. 사실 이들의 생각은 원래 이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고 우리 모두가 정보의 사회에 들어갔을 때 이 정보만큼은 어떤 특별한 단체의 독점 없이 모두가 공유하도록 하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컴퓨터에 침투하는 것도 그 컴퓨터가 막혀 있거나 그러면 안 되고 그들은 다 공개해야 되고 그다음에 소스 코드는 만들면 다 공개하고 누구나 다 공짜로 쓸 수 있게 하고 이렇게 처음에는 해킹이라는 걸 되게 좋은 뜻으로 했지만 이제 지금은 인터넷이 과연 통제 없이 어떤 이런 선의만으로 이것이 지켜질 수 있는 곳인지에 대한 의문이 지금은 생기는 거죠. 네. 미래에 진짜로 중요한 범죄들이 여기서 벌어질 텐데 네. 문제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인지 정체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어떤 것들은 아마 개인의 수준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과 연결된 이 데이터를 다루는 곳에서는 보안에 그에 합당한 관심과 예산이 투입되어야지만 우리 자신의 프라이버시와 그렇죠. 정보를 지킬 수 있다. 이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토양을 이용한 이제 증거, 네, 네. 미세 증거, 이제 토양 포렌식이라고 하는데요. 토양. 많은 분들이 그 주변의 흙을 보면 다 똑같은 흙인데 무슨 이거 가지고 증거가 될까 이제 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은 지구상의 흙은 다른 어떤 행성의 흙과도 다른데 여러분들 옛날에 그 아폴로 11호가 달에 내렸을 때 네. 그 밑에 흙 같은 게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네. Both hands down about the fourth rung up. There you go. Okay, now I think I'll do the same. 착륙할 때 막 뭐가 먼지가 막 날아가고, 네. 그다음에 그 암스트롱이 찍은 발자국이 남아 있거든요. 네. 달에도 흙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흙이라고 보기 힘든, 그러니까 암석이 뽀개어진 거거든요. 암석이 뽀개지는 이유가 지구는 이제 풍화작용이 있어서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하니까 막 뽀개지고 이러지만 다른 기상현상이 없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생긴 흙이냐면 이거는 일교차가 300도예요. 낮에는 10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 200도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교차 때문에 부서지기 시작한 것들이 쌓인 그냥 먼지 같은 거고 그게 다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지구의 흙이 특별한 거는 지구는 생명체가 있어서 이것이 단지 먼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 지렁이 같은 생명체들이 이걸 먹어서 내뱉을 때 거기 사는 나무라든가 생명체 이런 것과 다 연관이 되어서 대단히 다양한 종류의 흙들이 존재해요. 그다음에 지역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 조금씩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이 흙을 우리가 만약에 데이터베이스화 시킬 수 있으면 그럼 이제 바닥, 특히 신발에 묻어있는 흙을 예. 보고서 이게 어디서 일어난 사건인지를 알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2003년 4월에 부천의 중부경찰서에 네. 한 택시기사가 와서 사고를 이제 신고를 했어요. 네. 하는 이야기가 제가 택시를 제가 운전하고 옆에 그 20대 여성이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그 차가 정차해 있을 때 괴한들이 와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돈을 군품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더 내놔라. 왜 이것만 내놓느냐. 없다고 아저씨 없다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또 여자가 가만히 안 있냐고 푹푹 찔러대고 앉아있고 해서 정 씨는 이들이 돈을 요구하다가 없다고 하자 양 씨를 마구 찔렀고 이 틈에 자신은 도망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칼로 찌른 그 여성을 데리고 자기들이 타고 온 차에 싣고 도주했다는 게 이 사람의 이야기예요. 네네. 아니 근데 너무 뭐 어쨌든 좀 이상하죠. 이상한 네. 상황이 좀 이상하고. 아무리 괴한이 왜 갑자기 그런 실제 일을? 실제 이제 몇 시간 뒤에 바로 그 여성이 20대 여성이 변사체로 이제 그 강변에서 이제 발견이 되고요. 이제 그래서 일단 경찰에 조사를 들어갔는데 가봤더니 이제 되게 이상한 점이 많은 거예요. 일단 금품을 내 노린 강도라고 주장을 하는데 돈이 이렇게 밖에 놓여 있는 돈들이 이제 거스름돈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건드리지 않았고 만 원짜리 지폐 뭐 그런데 그다음에 그 여성의 지갑이 택시 안에 떨어졌는데 지갑도 안 챙긴 거죠. 범행이 끝난 뒤에도 차량 안에는 피해자의 신용카드와 현금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심상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 이제 수사가 이 사람을 이제 용의자 선상에 놓고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결정적 문제가 나중에 이제 범인으로 단정하게 되는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이 바로 토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택시 안에 흙이 이렇게 있고 희생자가 있었던 강변에 있는 진흙 같은 거 그런 흙이 안에 묻어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말에 따르면 길에 서 있다가 괴한들이 와서 뭐 납치해 가고 뭐 이런 스토리인데 이 택시에도 뒷부분에 뭐 바퀴나 범퍼 이런 데 그쪽을 가야지만 묻을 수 있는 흙탕물 같은 것들이 묻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요한 증거로 채택이 되어서 이제 나중에 유죄가 입증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처럼 이제 흙이라는 것이 언뜻 보기에는 주요 증거 수단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제 피할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거죠. 네, 네. 아까 박사님 얘기 들으니까 흙 샘플이 다 표본화되면 좋겠네요, 진짜. 성분 검사했을 때, 오 이거는 전남 쪽에 있는 어디 흙인데요라고 딱 분석이 나올 수 있는 거면. 그러니까 사실 흙은 너무나 많은 원자들이 있고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적절한 그 기준만 잡으면은 그걸 데이터베이스로 할 수 있고요.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가 지금 스트론티움의 동의 원서를 이용해서 지금 전국을 지금 데이터베이스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나라의 상황이나 그 나라의 토양의 특성이나 뭐에 따라서 끊임없이 할 수 있어요. 사실 이런 기법들은 원래는 그 석유를 탐사하거나 할 때 만들어진 거예요. 자원 탐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범죄 수사에 쓰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범죄 수사에 이용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미세 증거라는 건데요. 같은 것들인데. 그러니까 막 현미경으로 보거나 확대해야 되는 증거물들을 이제 미세 증거물이라고 그렇죠. 하는 건가요? 네. 페인트, 뭐 심지어 유리 이런 것들 다 범죄 수사에 쓰일 수가 있어요. 사실 유리는 다 똑같아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유리가 뭐 저 유리나 여기 이 유리나 뭐 얼마나 다를까? 만든 곳에 따라 좀 다 다를까요? 그러니까 유리에서는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유리는 이제 굴절 유리라는 게 있어요. 굴절 유리. 굴절 유리라는 것은 그 유리에 들어간 빛이 꺾이는데 네. 꺾이는 정도를 결정하는 게 굴절 유리거든요. 꺾이기 때문에 이 안경이 있는 거예요. 안경이 유리에서 빛이 꺾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 머리는 꺾인 걸 모르니까 빛이 꺾이지 않고 직진해 왔다고 착각을 해서 크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꺾인다는 게 중요한데 물리학자는 이 굴절률을 소수점 거의 천만 분의 1까지 될 수 있어요. 천만 분의 1. 네네. 따라서 사실 유리의 굴절률은 A의 유리와 B의 유리가 조금만 다르면 굴절률이 조금 뭐 천만 분의 1까지 다를 거고요. 같은 공장에서 나온 유리라도 그런 건 다른 거예요. 심지어 한 유리에서조차도 유리의 표면 부분과 안의 부분은 굴절률이 약간 달라요. 밀도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 캐나다에서 일어난 사고에서는 도로에서 이제 뺑소니 사고로 추정되는 이제 8세 아이가 죽은 건데요. 네. 처음 뺑소니인 줄 알았는데 이제 사건을 추적하다 보니까 용의자가 나온 거예요. 뭔가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 피해자의 몸에서 유리 조각이 하나 나왔어요. 네. 근데 그것이 바로 이 용의자 집에 있는 주차장에 있는 유리랑 비교했는데 이제 소수점 몇 대까지 같았던 거죠. 그러니까 유리 DNA네요. 그러네요. 거의. 유리 DNA.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 범죄를 저질렀으니 지문을 닦자. 그다음에 장갑을 끼자. DNA 한다니까 DNA 안 떨어지도록 다 준비하고 이렇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도 모르게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 물질이 떨어지면 그거를 가지고도 역시 추적을 하여 범인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잡힌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학기술의 수준은 몇 개 중요한 증거들을 막는 걸로는 안 되는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증거는 다 과학기술로 밝혀낼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디지털 범죄에 따라서 굉장히 범죄 유형이 달라지고 있다면서요? 저희가 이 프로를 진행하면서 강력 범죄, 특히 뭐 연쇄살인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줄어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저희가 했잖아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범죄가 사실은 바로 이 사이버 범죄예요. 2017년 대비 2020년이 무려 두 배로 증가, 뭐 13만에서 뭐 한 27만 이런 식으로 이 분야는 정말 지금 폭발적으로 범죄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할 것은 특히 여기 그 불법 콘텐츠 범죄 가운데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이죠. 흔히들 그 N번방 텔렉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여성들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물을 텔렉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124명을 검거했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대화방마다 고유한 번호가 붙어 N번방이라 불렸는데 이 방들에선 주로 여성을 협박해 얻은 성착취물이 오갔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사이버 수사의 한 예이기 때문에 제가 이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N번방하고 박사방 이제 두 가지가 제일 대표적인 건데요.
N번방 같은 경우는 젊은 여성들이 그 자신의 몸의 일부를 노출하는 느낌의 네. 그런 사진들을 올리고 물론 자신의 개인정보는 밝히지 않고 네. 주로 특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여기 이 N번방의 주범인 이제 닉네임 갓갓 이제 문영우이가 여성에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사칭을 하기도 하고 협박을 해서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네. 그 특허를 해킹하거나 이제 네. 단순히 그렇게 뭐 이건 일종의 피싱 같은 방법을 쓰는 건데요. 개인정보를 일단 알아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거를 뭐 너희 부모한테 얘기하겠다 아니면 주위에 알리겠다고 해서 사진을 또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사진이 이제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못 모르고 이제 이걸 그냥 사진을 주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가는 거죠. 피해자의 숫자를 정확히 알기도 어려운데 대략 천여 명이 넘는 그런 피해자가 있었다 그러고 그중에 거의 60%가 넘게가 10대 네. 예. 어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아주 잔혹한 범죄였죠. 네. 문영욱은 2019년 8월쯤에 다른 사람한테 운영권을 넘기고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N번방이 2019년 9월에 이제 폐쇄가 되자 조주빈이라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이제 이 친구는 이거 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본격적인 장사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수법을 쓰는데 뭐 조금 약간 다르다면은 방을 여러 개 만들어가면서 돈을 받고. 그 돈을 받은 거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고 그 등급에 따라서 사진을 보여주는 보내주는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버는 일을 했던 거예요. 이들이 이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끝없이 우린 절대 안 잡혀. 그러니까 그랬다면서요. 절대 안 잡혀.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눈 것까지도 지금 이제 달려져 있는데요. 일단 왜 그랬냐면은 범죄가 이루어진 공간이 텔레그램이라는 곳이에요. 네. 이 텔레그램은 이거를 사용하는 고객들의 정보를 절대 외부에 넘기지 않겠다. 이제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걸 사용한 사람들의 정보를 얻고 싶으나 국외에 있는 서버에 대해서는 예, 우리 사법권이 미치지 않고요. 그러니까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협조 안 하는 거죠. 네.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믿고서 이제 이 조지빈과 문영욱은 우린 절대 안 잡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2019년에 벌어진 이유도 지금 암호화폐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써서 돈을 다 주고받고 누군지를 알아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조주빈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잡기가 힘든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오늘 아마 제 이야기의 결론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도 잡힌다. 예. 그래도 잡을 수 있다. 이제 네. 그게 이제 저희 그 사이버 수사대가 하는 일이죠. 어떻게 검거됐나요? 그 조주빈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을 벌려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쓰는 한은 누가 누구한테 주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죠. 여기서 약점이 항상 있죠. 결국은 이 암호화폐를 내가 현실에 사용하려면 우리 화폐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화폐를 바꿔주는 곳이 있다고요. 거래소죠, 거래소. 네, 그렇죠. 국내 거래소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수상한 암호 그 화폐 주인이 누군지에 대한 정보를 얻었어요. 그 돈을 가져가는 사람은 추적을 하기 시작했죠. 네. 그 중에 이제 A 씨가 있었는데 돈을 가져다가 어느 아파트에 소화전에 갖다 놓고 이제 오는 거예요. 이제 추궁을 했더니 자기는 단지 부탁을 받고 배달만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소화전에 있는 돈을 가져간 사람은 그러면 진범일까? 이것도 확실하지 않은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잠복 수사를 잠복 수사를 이제 하면서 진짜 복잡하게.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이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누군가를 가서 또 만나요. 그러니까 정말 이걸 안 잡히려고 정말 이중삼중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돈을 받고서 이동할 때 길거리에서 서명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서명을 하라고 했는데 서명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그걸 보고서 따라가서 봤더니 조주빈하고 이게 써 있는 거야, 생년월일이. 물론 아직 확신할 수 없지만 경찰은 이제 최초로 조주빈. 주범의 이름을 본 거죠, 조주빈. 자꾸 돈이 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인 것 같다, 아무래도.
결국 돈이 모이는 곳이 이 친구더라.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인 것 같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국내에 여러 가지 수법을 이용할 수 있어요. 네.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들어있는 사이트들도 이제 알아볼 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단서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 녀석이 분명히 범인인 것 같다. 이제 증거가 네. 모인 거죠. 그래서 이제 조주빈이 집을 나와서 밖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들어갈 때 검거를 했대요. 네. 조주빈은 잡힌 거죠. 이런 식으로. 조주빈은 집을 들어가 보니까 현금으로 1억 3천만 원인가가 있었고 휴대폰이 있었대요. 몇 개가 있었대요. 9개인가 뭐. 그중에 2개 정도가 이제 중요한 데이터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는데 당연히 락 걸려 있고 안 풀리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여기서 사이버 수사대에 두 달 가까운 노력 끝에 결국은 이걸 풀어요. 풀었죠. 네. 일단 이게 풀리자 박사방에 들어와서 실제로 이 동영상을 보고했던 범죄에 일조한 사람들이죠. 그 정보가 안에 있어요. 일단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조주빈이 지난 3월 붙잡힐 당시에 필사적으로 숨기려고 했던 휴대전화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던 이 휴대전화 암호를 경찰이 두 달 만에 풀어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박사방 유료 회원은 40여 명 정도가 특정됐는데 조주빈 휴대전화에 담긴 정보로 유료 회원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문혁욱은 또 어떻게 잡았나요? N번방. 그러니까 문혁욱이 조금 더 이제 어려웠는데 좀 뒤에 잡히거든요. 좀 뒤에 잡혔죠. 네. 그러니까 이들이 검거되기 전에 둘이서 텔레그램에서 나눈 대화가 있대요. 네, 네. 조주빈이 먼저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우리 돈을 주고받은 게 있어서 혹시 잡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물어봤다는데 근데 문영욱이 너는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돈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문화상품권만 받은 적이 있대요. 근데 그건 내가 받아서 쓴 적도 없고 그냥 다른 사람 줬기 때문에 나는 절대 안 잡혀. 설사 나를 잡아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난 풀려날 거야. 뭐 이렇게까지 그 경찰을 막 능멸하는 거죠. 네. 실제로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자세히 찾아봤는데 결론을 이야기하자면은 정확하게 어떻게 잡았는지를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잡는 방법이 또 유출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 그렇네요. 몇 가지 내용만 조금 이제 언론에 나온 내용들이 몇 가지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문영욱이 자기가 어떻게 피해자들을 해킹했나 이런 거 막 자랑하고 막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폰으로 어떻게 해킹하는지를 이렇게 보여줬대요. 아. 해킹하는 장면을. 근데 그때 살짝 자신의 핸드폰의 바탕화면이 보인 거예요. 살짝. 거기에는 내가 사용하는 앱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뻔한 앱이 나오면 소용없지만 잘 사용하지 않는 앱이 몇 개 보이면 이제 그걸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중에 한 앱이 이제 널리 쓰이지 않는 앱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보이니까 그 업체에 협조를 요구해서 아이디를 다 받고 거기서 이제 이상 징후가 보이는 아이디들을 추출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좁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썼던 수법 중에 하나래요. 방법 중에 하나야. 2017년 사용한 휴대전화를 비롯해 디지털 증거를 들이밀자 이렇게 많은 자료가 쌓여 있고 증거가 있어 버틸 자신이 없다며 자신이 갖가지 맞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이 범죄를 저지른 주범들도 중요한데 사실은 이용자들에 대한 추적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그 이용자들을 처벌해야 된다는 전 국민적인 그때 요청도 있었고요. 네. 일단 그 유료 회원 같은 경우, 박사방의 유료 회원 같은 경우는 많이 다 검거가 됐고요. 무료 회원들은 이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안전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도 역시 있겠죠. 네. 그 사람들이 동조할 때 사용했던 자기 계정이 국내 뭐 내 포털 사이트의 계정이면은 다 수사 협조할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다 찾아갈 수 있어요. 박사방의 무료 대화방에서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회원 수백 명의 신원을 추가로 20여 명을 특정해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박사방 공범 14명을 체포해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처벌 결과가 이제 궁금했을 것 같아요. 조주빈은 42년형이 확정이 됐고 이 문영욱은 34년형이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공범들은 이거보다 조금 더 못 미친 형을 받았지만 그래도 특별하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온라인 상에서 범죄 단체를 설립하고 조직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원이 이제 인정을 한 첫 번째 사례거든요. 이 범죄 단체 조직이라는 게 그렇게 이제 과거의 방식에 뭐 우리가 조폭을 떠올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 서로 얼굴 보지 않고 범죄 단체를 조직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이 판결에 되게 큰 의미예요.
이 사건 이후에 좀 많은 제도적 변화가 생겼다고요? 그래서 흔히 N번방 방지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어떤 N번방 방지법이라는 개별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N번방을 좀 방지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법률을 좀 총합한 개정안을 이제 묶어서 N번방 방지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불법 촬영을 사실은 소지하거나 시청하거나 다운로드 받거나 이런 게 원래 범죄가 아니었어요. 이제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이런 불법 촬영을 시청, 소지 이런 행위도 다 이제 범죄로 딱 명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일지라도 소지, 구입, 저장, 시청 어떤 행위에 대해서든 최대 3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관계를 하면 처벌하는 연령이 과거 13세 미만에서 이제는 16세 미만으로 높아집니다. 이들을 상대로 성행위나 추행을 했을 경우엔 공소시효 없이 끝까지 처벌됩니다. 이 사이버 수사 얘기에서의 핵심은 저희가 언제나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범죄를 저지르면 꼭 잡힌다는 거. 텔레그 같은 거 쓰면은 안 잡히겠지 이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살고 있는 한은 어떤 식으로든 범죄의 흔적을 남기게 되고 그 모든 범죄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는 기술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다는 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기억나시겠지만 그 낙동강 페놀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북 구미공업단지 내 전자에서 발암물질 페놀이 영남 지역 주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으로 대거 유출됐습니다. 낙동강 페놀 유입 사건은 그동안 수돗물을 믿고 마셔온 주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1991년 3월 14일이에요. 3월 14일 당시 구미에 있었던 전자인데요. 구미 공단에 있었던 전자에서 그 페놀을 넣어둔 탱크에 균열이 생겨서 무려 한 8시간 동안 페놀이 유출이 돼요. 페놀이. 그래서 그 페놀이 유출이 돼서 그것이 쭉 흘러내려와가지고 3월 16일 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다사 취수장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날 밤부터 일요일까지 대구 시내로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 이제 오전에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해요. 수돗물에서 악취가 난다. 네. 이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그러니까 일단 그 일요일 날 연락을 받은 직원들이 일단 급하니까 거기다가 그 소독제를 막 덮어버려요. 보통 소독할 때 사용하는 화학약품이 염소인데 염소를 평소보다 10배의 양을 막 갖다 부어요. 근데 제가 곧 얘기하겠지만 페놀에다가 염소를 넣으면 상황이 더 안 좋아지거든요. 페놀과 염소가 결합하면 더 독성이 강한 물질이 되고 특히나 냄새가 몇백 배 더 악취가 나요. 아, 페놀은 거의 독극물에 가깝잖아요. 그 독극물이죠, 사실은 독극물이죠. 네, 독극물. 그 사실 이제 페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페놀을 좀 생소하긴 한데 페놀은 아마 여러분들이 예, 여기에 페놀이에요. 아까는 여기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그런 프로포폴이고요. 네. 산소와 수소인데 OH. 여기 그렇죠. 여기 탄소고 수소, 산소밖에 없는 아주 네. 단순한 구조물이죠. 네. 근데 이 페놀은 사실 독이에요, 독. 그래서 이게 언제 이제 독으로서 이게 그 악명을 떨치게 되냐면은 나치 독일. 다 나치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나치 네. 독일 사실 그 나치즘의 핵심이 우생학, 우월주의잖아요. 인종 우월주의이기 때문에 그 독일 안에서도 나쁜 그 유전자를 가진 네. 집단을 속간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게르만 민족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전쟁이 시작된과 동시에 다 죽여버리는 맞아요. 이런 학살하는 학살이죠. 정책이 그 작전이 바로 T4 프로젝트인데요. 그때 사용한 게 페놀이에요. 그래서 페놀이 이제 방류가 됐는데 여기에다가 염소를 뿌리면 염소가 여기 붙어요.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클로로 이제 페놀이라 그러는데 클로로페놀은 더 독성이 더 강하고 이건 보통 소독제나 소독약, 뭐 제초제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가끔 보시면 그 세제에 써 있어요. 클로로페놀이 들어 있다고. 그러니까 페놀이 왔는데 거기 염소를 더 투입해서 보낸 거죠. 가정으로. 이게 간 거예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대구 시내 수돗물 악취 사태는 230만 시민에게 수돗물에 대한 특히 어려운 불신감을 심어주면서 가게의 생수와 동인하고 골짜기마다 물을 끓이는 사람들로 메워지고 있는 가면 대알이나 두통 등을 호소하는 사람이 대알을 수 없지 많고 음식점이나 다방, 각종 식품 제조업체 등에서는 냄새로 못 쓰게 된 상품을 무더기로 버려 손해 대상을 청구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밝혀지지만 이거는 지금 이제 우연히 사고가 터져서 그런 거고요. 그 전에도 사실 계속 페놀을 이제 방출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돼요. 이 과정에서 실제로 그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해인데 이미 1990년 10월에 그에서 이 페놀을 처리하는 기계가 있어요. 두 개의 기계가 있는데 하나가 고장이 났대요. 그러니까 이제 쌓이고 있었을 텐데 그걸 그냥 무단 방류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그때 방류한 양이 325톤을 계속 이제 방류를. 그러니까 이제 국민적 분노가 정말 폭발하게 되고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걸 보니까 와 기업 이미지야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에 대해서 당시 정부는 굉장히 선방만이 처벌을 내려요. 그러니까 조업 중단 뭐 30일 일단 하고 근데 30일에 조업 그 중단을 채우지도 않고 20일쯤 지났을 때 정부에서는 이거를 그냥 풀어줘요. 그러니까 뭐 수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뭐 고의성이 없었다 이런 이유로 풀어주게 되는데 그리고서는 조업 재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페놀이 유출되는 사고가 벌어집니다. 당시 이제 노태우 정권이었는데요. 환경처의 장관과 차관을 동시에 다 경질을 다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도 이제는 화가 난 거죠. 그 결국은 대가를 전자주 치르게 되고요. 시에도 이거를 처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배상을 하게 되고 다음에 시민들한테도 1인당 얼마씩 해서 배상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소송을 치르게 돼가지고 여기서 막대한 이제 손해를 입게 되죠. 페놀 사건 같은 경우 그걸 소재로 해서 영화도 만들어졌는데 영화 아시나요? 아니 저는 어떤 영화죠? 네,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네, 삼진그룹. 아, 그게 그이구나. 네. 아, 맞다. 토익반이라고. 맞아요. 네. 아, 그 코미디 영화 아니에요? 아, 제목만 알아가지고 무슨? 그러니까 영화의 전반부는 말씀하신 대로 그 직원들이 영어 시험을 잘 봐가지고 좀 승진을 해볼까 하는 이제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이제 그러다가 우연히 그 회사에 페놀 방류를 목격하게 되는 거죠. 말단 직원들인데. 근데 그들이 결국은 그 이 회사를 고발하고 이 문제 해결하게 되죠. 근데 실제 이 영화는 모티브를 가져오긴 했지만 실제 그 진행과는 상당히 다르게 완전히 독자적으로 해석한 후련함을 주는 영화긴 한데 네, 굴러가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사회에 준 파급 효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랄까? 이게 뭐냐면은 사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수돗물을 그냥 먹었지 생수란 것이 없었어요. 그렇죠. 수돗물을 끓여 먹었죠. 그렇죠. 그냥 그때는 물을 생수로 파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어요. 물 같은 거를 누군가 파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이제 오히려 법으로 제재를 해야 했던 시절이었던 거죠. 봉이 김선달처럼. 그럼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 낙동강 페놀 사건이 터지자 이제 물 못 먹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를 기회로 사람들이 우리도 물을 안전하게 먹을 권리가 있으니까 생수를 팔게 해달라고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생수를 못 팔게 하는 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요. 이게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는 거죠. 그래서 1994년 3월 8일자로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수 판매를 금지하는 법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생수 시장이 열렸네요. 열린 거죠. 합법적으로 된 것이고요.
페놀 사건이 우리의 이 물을 마시는 어떤 그 문화랄까? 이걸 완전히 이제 바꿔놨던 거죠. 우리나라의 물 수질은 다른 나라 어디에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네, 좋은 물이라고. 네, 그런 좋은 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마시질 않는데 이때부터 시작됐다. 시작은 이때부터였던 네. 거고요. 근데 이렇게 뭐 나름대로는 이렇게 잘 정리가 된 사건이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거의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환경 그 재앙이 하나 있었는데 네. 이거는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네. 다음에 제대로 처리도 안 된 게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온산병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온산병이요? 온산병. 아, 온산병. 처음 들어보는 온산. 그렇죠. 1974년에 그 아마 저희는 아는 이야기인데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때 했던 거죠. 그 3차의 핵심은 중화학공업 육성이었고요. 그래서 울산의 석유화학공업단지 같은 게 만들어질 때예요. 온산에도 단지가 만들어져요. 울주군 온산인데요. 공장에 들어선 건 75년 정도부터 이제 들어서기 네. 시작하고요. 네. 78년부터 아프다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냥 무시.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사화되고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1985년이에요. 아, 야, 한참 늦었네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단지에서 나온 아마 독성 물질일 텐데 그것이 아마 바다로 흘러 들어갔을 거고 주로 바다에 있는 양식장이나 거기서 일하는 해녀나 일하시는 그 어부들 이런 분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네. 몸이 아프다고. 당시 이제 일본의 이타이 병을 조사하던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조사하고 일본도 이렇게까지 빠른 속도로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아픈 적은 없었다. 그러면서 한국형 이타이 끔찍하네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진짜. 그런 병이 알려져 있는 거죠. 미나마타와 뭐 기아메테고 주수신경 중심이 미나마타 병은 아니다. 한 대학병원에서 혈중 카드뮴 농도를 측정한 결과 온산병 환자들은 병원 직원보다 무려 9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당시 카드뮴 함유량이 높았던 온산공단 주민들이 온산병에 걸렸고 오늘까지 각종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건 과학자들이 가서 조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기자들이 남긴 인터뷰랑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초등학교 교실에 가서 혹시 너희들 가운데 뭐 어디 뼈가 뭐 이렇게 시리거나 아프거나 어디 뭐 코가 아프거나 눈이 뭐 부어 있거나 뭐 이런 증세들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한 50여 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 손을 들었다 뭐 이런 이제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1985년 1월 한국일보에서 그 원산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제 기사화를 하거든요. 그러자 환경처에서는 바로 그 다음 날 이건 공해와 상관이 없다는 발표를 하게 되고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서는 이제 10일 동안 역학조사를 해요. 그리고서는 아니나 다를까 10일 후에 다시 공해병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죠. 근데 정말 이상하게도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1985년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주민 3만 7천 명을 이주시켜요. 당시 세금 무려 1,200억을 들여가지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주민들을 이주시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은폐네요. 이주만 하고 시키고. 된 거죠. 그러니까 계속 사시게 놔뒀다가는 더 아파질 테니 이주로 마무리한 거네요. 이주시킴으로써. 여전히 왜 그런지는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해요. 사실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구체적으로 아, 어떤 물질이 어느 정도의 문제를 일으켰고 잘 몰라요. 지금도. 동네 하나가 그냥 없어져 버린 거죠. 그냥 사람들이 흩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 추적할 길도 없고. 그래서 왜 도대체 그렇게 됐을까? 물론 이제 추정해볼 수 있는 한 가지 단서는 정확히 모르지만 85년 지금 10월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이주시키고 하는 것이 86년 우리나라에서는 아시안게임이 치러지고요. 88년 올림픽의 전초 그런 행사였죠. 아마 그때를 기억하신다면 당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 때예요. 강제 이주시키고 막 그럴 때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이런 공해병 이런 사건들이 기사화되기를 바라지 않았던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무리 조작을 하려고 해도 흔적은 어떻게든 네. 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 범죄의 흔적과 관련해서 중요한 살인의 방법이랄까?
가까운 단어가 독살한 방법이 있어요. 아, 독살. 원래 독살이란 건 아주 오랫동안 사람을 죽이는 데 쓰여졌던 범죄의 수단인데 그 이유는 독살을 했을 때 범인이 누군지 알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죠. 김정남 독살에 신경성 독가스인 VX가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적으로 꼽히는 러시아 야권 운동가가 독극물 중독 증세로 입원했지만 중태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오면서 어디를 가볼까 했는데 그 보성에 있는 녹차밭을 갔다 왔거든요. 어. 되게 이국적인 풍경이던데 가보고 싶은 풍경이라 우리나라 아닌 것 같죠. 처음 나올 때. 그래서 오늘 제가 바로 거기를 갔다 왔는데요. 아, 여기 너무 너무 멋있어요. 우리나라 같지 않네요. 근데 모양이 좀 특이하다. 위에서만 보다가 나무가 되게 꼬불꼬불해요. 안에가. 이게 참 신기하네요. 이걸 따다가 뭐 어떻게 먹지 이걸? 이게 지금 제가 가져온 녹차죠. 네. 아~ 사실 여러분 드시는 녹차가 네. 어쩐지 네, 거기서 가져온 녹차입니다. 맛이 좋더라. 교수님 녹차... 따신 건 아니죠? 아, 따고 싶었는데 따는 시기가 아니어서 따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 녹차, 사실 녹차와 홍차는 같은 잎으로 만들어지지만 이제 어떤 식으로 아, 그 처리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유명한 그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른바 방사능 홍차 사건. 들어봤는데 러시아에서 푸틴이 그쵸 그쵸. 아. 진짜 거기는 떠드는 얘기만 보면 대통령이 직접 홍차 한잔 할까요? 이런 식으로. 이 이야기는 그 러시아의 비밀 요원이죠.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러시아를 벗어나서 영국에 망명을 하게 돼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영국에 가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막 그 현재 러시아 정부를 막 비판하고 아마 러시아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러시아에 있을 때 동료였던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두 사람을 만나고 와서는 갑자기 막 몸에 이상이 생겨서 몸이 막 뒤틀리고 이러다가 곧 죽게 돼요. 머리칼이 다 빠지고 혈색을 잃어버린 남성, 전직 러시아 스파이 리트비넨코의 사망 직전 모습인데요. 자신을 이렇게 만든 건 푸틴이라며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스스로 공개해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푸틴 정권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러시아 정부의 눈에 가시었던 리트비넨코. 지난 2006년 11월 런던의 한 식당에서 전직 동료들을 만나 녹차를 몇 모금 마신 뒤 며칠 지나지 않아 구토와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왜 죽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을 부검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놀랍게도 이제 이 사람의 혈액에서 폴로늄이라는 방사능 물질이 검출돼요. 아, 네. 폴로늄. 아마 들어보시지 못했을 확률이 굉장히 큰 물질인데요. 네. 폴로늄. 그 일반적으로는 존재하기가 거의 힘든 인공적으로 만들어지는 방사능 물질이에요. 이것도 화학 기호가 있나요? PO, 폴로늄. PO. 그래서 폴로늄은 언제 이게 저희가 그 공부하다가 듣게 되냐면은 퀴리부인 할 때 얘기가 나와요. 퀴리부인. 네, 퀴리부인이 먼저 폴로늄에서 폴로늄을 추출하고 방사능 물질, 그 다음에 나중에 라듐을 추출하게 되는데 폴로늄을 붙인 이유가 그렇죠. 네, 조국. 폴란드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방사능 물질 폴로늄을 살인 도구로 썼다는 뜻은 이건 전 세계 몇 개의 나라밖에 할 수가 없는 그것도 네, 네, 네. 최고위 어떤 그 정보국 정보부라든가 이런 데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평소에 보통 사람들은 얻어낼 수 없는 물질이라는 얻어낼 수 없어요. 우리 여러분 접근할 수도 없고 이거 볼 수도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뭐 아니까 뭐 다른 독극물을 써도 되는데 굳이 그걸로 죽인 그럼 이유가... 우리가 죽인 거 맞아라는 거 은근히 알리는 거예요. 보복한 거야. 까불지 말아요. 그렇죠. 2016년 영국 정부는 그 러시아의 푸틴이 이 살인 사건의 배후에 있는 것 같다라고 공식 발표하게 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0년 전에 발생한 러시아 스파이 독살 사건을 직접 승인했을 것이라는 보고서가 영국에서 나왔습니다. 원자로에서 만들어지는 방사성 독극물 폴로니엄 210을 러시아 정부의 개입을 보여주는 증거로 꼽았습니다. 조사팀은 리트비넨코 살해 작전이 러시아 연방보안국과 푸틴 대통령에 의해 승인됐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와, 되게 잔인하면서도 되게 선전적이네요. 살인 방법이. 네. 이건 이제 대놓고 그 누가 살인범인지를 다시 알려주는 거나 다름없는 식으로 독살시킨 경우지만 원래 독살이라는 이 방법은 누가 범인인지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네. 쓰이는 네. 거고요. 역사에서 너무나 많이 나와서 보통 독이라고 하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그 저희가 지난 한 2, 30년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그런 사건들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독은 청산가리? 청산가리죠. 그래서 아, 청산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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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가리는 이게 탄소, 질소, 이게 포타시움, 칼륨이라는 거죠. 칼륨. 그래서 사이안화 칼륨. 네. 굉장히 단순해요. 구조가 단순하고 이거 다 사람 몸에 있는 흔한 원소들로 돼 있죠.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칼륨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요 사이안화 이 질소. 사이안기 이게 독이에요. 이게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 바로 이게 독이란 걸 아실 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수소를 붙이면 이게 이제 무시무시한 건데요. 여기 수소를 붙인 거를 치클론 B라 그래요. 치클론 B는 바로 2차 세계 대전 때 나치가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그 학살을 이용했다. 유태인 수용소에서 학살에 썼던 가스가 바로 이 사이아나 수소예요. 호흡기로 들어가면. 그렇죠. 이게 얼마나 효율적인 독인지는 이미 2차 세계 대전 때 검증이 된 거죠. 이게 사실 몸에 들어오면은 이게 그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사람의 몸의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어요. 네. 미토콘드리아는 쉽게 얘기해서 에너지 공장이에요. 그 산소와 음식물을 결합하는 그 반응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미토콘드리아인데요. 이게 들어가면은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처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숨을 쉬어서 산소를 세포로 보내도 사실상 세포는 산소가 없는 그러니까 세포가 질식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사망하신 분들 보면 이제 마치 질식사의 어떤 그 흔적처럼 아무리 숨을 쉬어도 산소는 가지 않아요 세포로 가서 아무 역할을 못 해요. 네,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게 과연 독이란 무엇인가? 독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많은 독 들이 어디서 오냐면은 식물에서 많이 와요. 식물. 아, 그렇죠. 그럼 왜 식물은 독을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물은 위험에 처하면은 도망가면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식물은 위험에 처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도망갈 수 없죠. 그 자리에 있어야 사실 되니까. 모든 식물은 기본적으로 다 독을 만들어요. 모든 식물은 독초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독이다 아니다라는 기준은 단지 우리가 그 식물이 만든 독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고 근데 그것도 감당한다는 거지 결국은 독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양이 어느 이상 되면은 감당 못해요. 저희가 한번 다뤘지만 에탄올 같은 경우는 식물이 아니라 균이 만드는 독이죠. 네. 효모균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독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뭔가 마비를 시켜요. 네. 특히 동물을 대상으로 할 때는 신경계에 마비를 줘서 네, 네. 뭔가 신경이 약간 작동 안 되게 만드는데 우리 같은 큰 동물은 조금 먹어도 그 정도 마비는 기분이 좋은 거야. 적당히 마비가 되거나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그 기분이 좋게 하거나 그런데 먹는 것뿐이지 기본적으로는 다 독이에요. 그래서 뭐 카페인, 니코틴 이런 거 다 독이에요. 그렇죠. 니코틴 또 중독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니코틴 그렇죠. 중독된다. 니코틴이 중독되는 건데 네. 오늘의 비장의 아, 이거 진짜 오늘 뭐 구슬이 계속 나옵니다. 와, 이렇게 복잡해요? 니코틴? 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사실 범담 나오면서 자꾸 이제 이 분자로 이거 이것저것 만드는 거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이거 300개짜리 샀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것저것 만들어 보는데 오늘 다룰 거 이렇게 조립해서 오시고 아니, 오늘 안 다루는 것도 이제 네. 막 화학식 나오면 만들어 보고 하는데 이게 니코틴이랍니다. 와, 이때까지 만드신 건 제일 네. 복잡한데요? 이건 만드니까 참 보람도 있고 뿌듯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니코틴인데 검은색이? 검은색은 탄소고요. 다음에 파란색이 질소. 질소. 다음에 하얀색은 수소죠. 그러니까 그냥 니코틴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이야기 들어오면 이것이 신경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라서 조금 섭취하면은 이제 기분이 좋아지죠. 근데 많이 섭취하면 당연히 안 좋고요. 이것도 이제 다량을 한꺼번에 농축된 네, 니코틴을 네. 섭취하면은 죽을 수 있어요. 당연히. 법적 분쟁이 점점 늘어나는 범죄 분야도 있나요? 보험 사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험 사기. 보험 사기. 예를 들어서 2016년 같은 경우에 범죄자들의 숫자가 한 8만 명 정도였다면 2020년에는 한 10만 명 가까이 그러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법정 분쟁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보험 사기 금액이 대략 한 25% 정도 증가한 거고요. 사실 이것 때문에 실손보험료가 평균 14% 올랐다니까 사실 이거는 진짜 그 사회 전체에 네. 이런 범죄자들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친딸 독극물 살인 사건이라는 사실 아주 예 아주 좀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2003년 10월 12일 A 씨가 자신의 두 딸과 조카 셋을 데리고 수영장에 갑니다. 수영장에. 근데 수영장에서 9살짜리 둘째 딸이 거기서 사망하게 돼요. 그 물에서 사망하게 되는데 수영장에서 뭔가 이게 의심이 된다, 좀 사견치 않다. 아. 왜냐하면은 보통의 익사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을 꺼내서 긴급 조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 막 코하고 입으로 물이 나와야 된대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냥 조용히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사견치 않았던 거예요. 부검을 하자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 이제 이 아이를 부검하기로 이제 부검을 해봤더니 독살됐다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조사해보니까 그 A씨가 익사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둘째 딸에게 음료수를 줬다는 거예요. 음료수를 너 혼자 먹으라고 줬다는데 실제 그 아이가 그 음료수를 이제 마시고 와서 다른 아이들한테 아 엄마가 나한테만 이거 줬어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 목격자가 있고 하지만 이제 지금 이제 보셨지만 여기 그 결정적 증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2년 가까이 계속 그 수사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증거를 찾기 위해서. 사건을 이제 조사해보니까 경찰에서 바로 그 둘째 딸이 죽기 바로 전날 보험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상해보험을 들었고 보험을 들 당시에 A씨가 돈이 없어서 보험 설계사가 그 계약금을 대신 내주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무리스럽게 보험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그 이 수영장은 사망 사고가 있었을 경우에 1억 원을 보상한다는 그걸 이제 내걸었다고 하는데 좀 특별한 상황이죠. 알고 이제 아마 했을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수상한 것은 A 씨가 이제 진술서를 쓰게 되는데 좀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진술서를 보면은 이건 믿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프로파일링 했겠죠. 했더니 좀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엄마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잡혀와서 이제 진술서를 쓰게 되는데요. 아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쓰라고 했더니 그 진술서를 보면 누구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우리 애 누구누구가 사고를 당해 위급하다, 도와달라라는 전화를 했다라고 써놨는데 이 위급하다라는 말을 처음에는 위독하다라고 썼어요. 그걸 지우고 위급하다로 바꿨었어요. 근데 이런 흔적들도 당시에 이 진술을 분석하던 프로파일러들이 포착을 해내서 제공이 됐고 두 번째로는 이제 뇌파를 이용한 이 사람의 진술이 맞는지를 검토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뇌파 가운데 P300이라는 뇌파 측정 방법이 있어요. P300이란 거는 그 사물을 보고서 이 사물을 내가 전에 본 적이 있다면 0.3초 후에 바로 어딘가 팍 튀는 그 뇌파가 있대요. 그걸 가지고 봤더니 뭐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요구르트 병 같은 걸 이렇게 봤을 네. 때 뭐 반응을 한다던가 뭔가 의심스럽다. 네. 그다음에 서로 이제 그 신문을 하고 하는 동안 미세 표정 분석 아마 다 전문
영역이실 텐데 지금 이야기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다 이 사람의 진술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결국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 정황 증거라든가 다른 간접 증거들을 모아서 A 씨한테는 그 유죄가 선고됐고 무기징역이 이제 부형됐다고 합니다.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2년 만에 구속된 37살 김모 씨. 딸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한 지 단 하루 만에 딸에게 독극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의 거짓말을 뒤집을 수 있었던 것은 뇌파 검사. 경찰은 김 씨에게 범행 당시 사용됐을 것으로 보이는 과자와 음료수를 보여줬더니 김 씨의 뇌파가 급격히 변하며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도 처음으로 뇌파 검사의 증거력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이걸로 이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이 내연남과 이제 통화한 여러 가지 기록들도 다 조사 대상이 되니까 그 내연남과 통화하는 중에 내연남이 이런 말을 해요. 너 또 약 먹였어? 뭐 이런 이걸 변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뭔가 이제 석연치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범죄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는 네. 의심이 들어서 A 씨의 주변을 이제 쭉 조사하다 보니 좀 이제 끔찍하다면 끔찍할 어떤 그 정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A 씨의 남편이 2년 전에 죽었는데 이제 거기에도 이제 의혹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남편과 이 A 씨가 다른 집에 가서 김치를 담궈주는데 도와주러 갔대요. 김치도 먹고 보통 굴도 같이 먹잖아요. 네. 김치 담글 때. 그리고 집에 왔는데 A 씨가 이제 커피를 줬는데 그 커피를 마시고서는 갑자기 쓰러졌어요. 호흡곤란과 뭐 가슴 통증, 막 몸이 뒤틀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서 결국 이제 사망했는데 네, 네. 그때 이제 이 A 씨는 의사에게 그 김치하고 생굴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커피 얘기는 하지 않았던 거죠 의사한테는. 그래서 의사는 일단 굴에 의한 과민성 쇼크일 거라고 이제 진단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신은 그냥 그렇게 처리가 됐는데 새로운 상황에서 이 사건을 들여다보니까 이 죽은 남편에게 보험이 두 개가 있었는데 이 사고 전에 네 개의 보험을 더 든 거예요. 합 3,700만 원의 보험금을 받게 돼요. 근데 그때는 물론 의심하지 않았던 거죠. 더 이제 놀라운 것은 그 다음 해인데 2002년 그 A 씨의 친구가 있어요. 네. 그 A 씨가 그 친구와 같이 케이크를 이제 먹었는데 그리고서는 친구가 사망을 해요. 갑자기 사람이 죽었으니까 부검을 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을 내렸어요. 내리기는. 근데 이제 그 부검에 참여했던 그 수련이가 메모를 하나 해놨는데 약물 중독이 의심된다라고 써놓긴 했어요. 그러니까 약물 중독인 것 같긴 한데 뭐 확실하진 않고 이런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그냥 심근경색에 의한 것으로 종료를 했는데 이 사건이 이제 그 엽기적인 이유는 이 죽은 이 친구. 이 친구가 사망하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생명보험에 들어요. 네. 근데 정말 희한하게도 이 생명보험의 수혜자가 네. 바로 이 A씨예요. 아. 되게 이상하죠. 네. 왜 친구한테 그렇게 되지? 누가 생명보험을 들 때 자기 친척이나 자기 뭐 가족이 아니라 친구한테 드는 경우는 없잖아요. 죽은 친구의 남편이 진정서를 이제 수사기관에 제출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제 이유로 그냥 기각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다 그 두 사람 다 시신이 다 벌써 처리가 돼가지고 다시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억울한 죽음의 원인이 풀리지 않은 거죠. 어떤 경우에는 보험금을 탈 뭐 사망 사건이 이런 게 생겼을 경우. 더 주도면밀하게 조사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사실 그래서 네. 제대로 보험금을 받아야 될 사람조차 그렇죠. 아주 고단한 그런 이 법정에 와서 오랫동안 싸워야 되는 일이 벌어지곤 그렇죠. 하는 거죠. 근데 아마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가장 그 엽기적인 이런 사진과 관련된 사진 예술과 관련된 범죄는 그 이동식 사진가 살인 사건이에요. 아, 네, 네. 굉장히 충격적이죠. 네. 1983년 1월 구로구 호암산, 지금은 금천구예요. 금천구 호암산에 낙엽이 쌓인 곳에서 한 여성의 그 시신이 발견돼요. 아이들이 놀다가 시신을 발견하는데 사실 제가 이 지명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이유가
이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고요. 제가 여기 살았거든요. 요, 저희 뒷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그 살인사건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이때 시신이 발견되니까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고요. 조사를 해본 결과 24살의 여성으로 밝혀졌고요. 독극물을 먹고 이제 죽은 걸로 사인은. 그 여성은 이발소에서 일하고 있던 여성이었고 그래서 이발소의 단골 손님들을 중심으로 이제 쭉 탐문수사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단골 손님들을 찾아가서 하나씩 하나씩 만나는 과정 중에 그 범인인 네. 이동식, 당시 사진작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동식은 특수절도 등으로 전과 3범으로 복역을 마치고 다 마치고 나와서 대관공으로 일을 하면서 동시에 사진작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한테 경찰이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자신은 뭐 사진작가고 하면서 막 사진을 이제 보여주겠다고 보여주는데 사진이 대부분 그 여성의 누드를 찍은 사진이고 근데 일부는 되게 엽기적인 장면들이 있는 거죠. 아마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 같은 것도 있고 막 피가 나는 장면도 있고 근데 자신은 이제 이게 컨셉이라고 하는데 그 경찰들이 그 사진을 막 열심히 보고 있는 중에 이 사람이 뭔가 사진 한 장을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게 포착이 돼요. 그걸 이제 그 눈썰미가 뛰어나신 이제 경찰 한 분이 본 거죠. 그 사진에는 그 하얀 베일을 쓴 여성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심상치 않아서 확인을 해보니 그 죽은 그 사람이 맞다, 죽은 사람이 맞다. 그래서 이제 이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되고 결국은 집에서 21장의 사진을 찾게 돼요. 이 죽은 여성의 사진을 찾게 되는데 이 사진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죽어가는 과정을 찍은 거예요. 이동식은 사건이 일어난 1982년에 이발소에서 이 희생된 여성을 만나서 내 모델을 해달라고 모델을 해주면 내가 유명하게 만들어줄게 해서 잘 유혹을 해가지고 산에 데리고 가서 사진을 찍은 거죠. 그래서 청산가리가 든 약을 주면서 날씨가 추우니까 감기 걸릴지도 모르니까 이걸 미리 먹어라 이런 식으로 그걸 먹었더니 이제 그때부터 청산가리에 의한 중독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사진으로 담은 거예요. 근데 일단 본인은 어떻게 둘러댔냐면은 자신이 죽인 게 아니라 그런 설정을 찍은 거고 그러니까 죽어가는 모습인 척 찍은 거고 우리는 헤어졌다. 아마도 여성이 나중에 자살을 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좀 사진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그 희생자 주위에 풍경이 있잖아요.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그것과 실제 범행 현장의 모습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려면 헤어지고도 다시 원위치로 가서 그 자리에서 자살했다는 건데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보다 결정적인 증거는 이 사진을 당시 아주 유명한 그 다른 사진 작가에게 맡기게 돼요. 분석을 맡기게 돼요. 그래서 그 사진 작가가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너무 사진이 그 해상도가 좋다 보니 사람의 솜털까지 다 보이는 정도로 가더라고요. 근데 사람의 이 솜털이 자세히 보면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서 있는데 사람이 일단 사망을 하면 그때부터 솜털이 서서히 이렇게 눕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진이 너무나 해상도가 좋아서 솜털이 다 보이는 상황이라서 분석을 통해서 21장의 사진 가운데 1번부터 16번까지는 살아 있었고 16번, 17번 사이에 사망을 한 것으로 그래서 17번부터 22번까지는 솜털이 눕는 걸 볼 수 있죠. 이미 사망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럼 살아있을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찍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실이 밝혀지자 이제 또 말을 바꿔요. 이것은 내가 추구하는 예술의 세계다. 사실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거죠. 살인자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이 이제 밝혀지자 이동식의 전 처가 1972년에 행방불명이 됐는데
혹시 이것도 뭔가 연결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경찰이 각종 여죄 추궁에 네. 들어갔는데 이동식이 이제 말을 오락가락하면서 뭐 자기가 뭐 살해하고 매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가서 파보니까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혼란을 주는 결국은 밝혀지진 않아요. 결국은 그 행방불명된 전처의 행방은 밝혀지지 않고요. 이 사건이 이제 하도 엽기적이다 보니 해외 토픽에까지 소개가 됐대요. 근데 그냥 이 사건은 빨리 묻히게 돼요. 별로 더 이상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당시 그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을 앞둔 그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이 사건을 빨리 정리해야겠다. 그래서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고 빨리 종결을 시키고 재판도 빨리 진행되게 됩니다. 재판부에서는 결국 그 사형을 선고하고 실제로 사형이 집행돼요. 1982년이니까 네. 86년. 86년에 사형이 집행됩니다. 권영쌤도 이 사건 들으신 적 있다고? 예, 저는 이제 나중에 그 이 스터디 케이스 스터디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알게 됐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렇게 된 배경이 있어요. 이 범죄자는 처음에 그 자기가 사진으로 인정받았을 때 그 사진이 굉장히 끔찍한 사진이었어요. 처음에 막 닭을 죽이고 막 닭의 피가 물 막 뿌리고 뭐 네. 그런 사진들 가지고 그러니까 그 끔찍한 사진을 전시회에 보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그런 충격적이고 뭔가 예술의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이제 그 분석을 해본 바로는 이 사람이 살아온 성장 배경 중에서 무언가 공식적으로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게 그 속에 첫 번째의 어떤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장면들로 인해서 자기가 계속 인정받는다라는 것이 과도하게 그렇게 범죄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이유였건 간에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예술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살인이고. 살인이죠. 뭐 어떻게, 예. 너무 명확한 살인 범죄고 그렇습니다. 내가 했던 거는 범죄라기보다는 예술 행위이기 때문에 일종의 그 형법상 정당 행위다라는 네, 주장을 네. 많이 하는데 그런 식의 주장이 정말로 예술을 모독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인간의 생명은 예술 창작이라는 명목하에 그 도구나 수단으로 삼을 수 없다. 네. 그러면서 사형을 선고한 거죠. 예술이 어디까지인지는 아무도 이제 알 수 없지만, 그렇죠? 언제나 논쟁이 있지만 사람의 생명을 그 도구로 했을 때에는 그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는 넘을 수 없는 선인 것 같아요. 이 사건의 경우는 사진을 찍는 것이 이 사람은 이제 범죄였던 거고 사진이란 것은 사실 그 순간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담기 때문에 찍는 사람의 의도대로 담기진 않아요. 그래서 또 그 범죄를 밝힐 때 사진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네. 했던 것이죠. 사례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폐쇄가 됐는데 인크로챗이라는 범죄에 대한 그 정보를 주고받는 그 앱이 있었어요. 한 6만 명 정도가 이제 사용하는 앱이라는데 당시 토피포스라는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마약상이 있는데 그래서 영국 경찰들이 쭉 보니까 이 친구를 잡아야겠는데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이제 접근을 해봤지만 잘 걸려들지 않아서 막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치즈라고 하면서 치즈를 이렇게 손에 든 사진을 찍어 올린 거예요. 본인의 신분은 드러내지 않고 근데 이제 요즘에 스마트폰이 해상도가 너무 좋잖아요. 네. 경찰이 그 SNS 사진을 가만히 보니까 여기 손에 지문이 보이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아, 저 지문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지문을 예, 이제 포렌식 팀에 넘겼고 이렇게 지문을 보이는 거래요. 그 지문을 분석해서 범인을 이야. 잡아서 이제 칼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검거가 됐고요. 그 징역 13년 6개월을 행을 받게 됐고 자신의 의도로 다른 의도로 뭘 찍고 있지만 나는 본의 아니게 증거를 남기게 되죠. 끊임없이 모든 범행은 흔적을 네, 사진에도 남긴다. 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면 꼭 잡힌다. 주차장에 있다 보면
카메라 수십 대 둘러싸인 기분이에요. 블랙박스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네. 이게 다 눈이죠. 이게 눈이죠. 누굴 찍고 있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다른 의도로 뭘 찍고 있지만 나는 본의 아니게 그 사진의 일부가 돼서 증거를 남기게 되죠. 끊임없이. 오늘날 가장 이제 중요하고 강력한 증거라고 한다면은 DNA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DNA 증거가 조작될 수 있을까요? 샘플 바꿔치기는 가끔 있죠. 그렇죠. 그렇게는 할 수 있겠죠. 네. 조사하는 과정에서 DNA 자체가 조작된다는 거는 직접 용의자로부터 추출한 DNA가 조작될 수 있을까? 그거 어려운 문제인데. 1992년 캐나다에 존 슈니버거라는 의사가 있었어요. 이 의사가 그 23살의 캔디스라는 그 여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미다졸람이라는 약을 보통 저희가 그 수면 내시경 같은 것 때 쓰는 일종의 수면제인데요. 기억 억제제. 그렇죠. 그거 투여하고 이제 시술을 했는데 그 나중에 그 캔디스가 분명 기억이 나진 않는데 뭔가 성폭행을 당한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이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끝나고서 이제 그거를 신고를 하죠. 신고를 하고 이 의사가 지금 이제 분명히 그 범행을 저지른 것 같으니까 속옷에서 나온 정액과 혈액도 추출해서 바로 이제 DNA 검사를 해봤는데 일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DNA가 일치하지 않으면 아닌 거죠. 근데 이 캔디스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자기 분명히 성폭행을 당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고민을 하다가 1년 후에 다시 재검사를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 의사는 다시 검사를 받고 DNA를 이제 비교를 했지만 여전히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 여성이 좀 과하게 반응을 하는 건 아닐까. 이거 뭐 DNA가 틀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캔디스는 자신의 그 느낌에 확신을 갖고 이제 사설 탐정을 고용을 해서 이 슈니버거라는 의사의 차량에 침투를 해서 립밤을 가져와요. 그래서 립밤에서 자신이 직접 DNA를 추출해서 한번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대조해봤더니 이제는 일치한 거예요. 이제는. 하지만 그 잘 아시겠지만 두 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 DNA는 그 실제로 증거 능력이 없죠. 증거 능력이 없어요. 이건 그 가서 이제 훔쳐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이게 일치했기 때문에 다시 조사, 3차 조사죠. 3차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3차 검사 때에는 혈액의 양이 충분치도 않고 뭔가 좀 혈액이 좀 이렇게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 판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대요. 네. 그래서 그냥 그걸로 흐지부지 그냥 끝나버려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그냥 그 묻혀버릴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이 있은 지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의사가 그 리사라는 여성이랑 이제 결혼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리사는 사실 재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15살 여자아이인데 네. 남편이 수면제, 약 같은 거를 투여한 다음에 그 아이를 이제 성폭행을 한 거를 알게 돼요. 네. 그래서 이거 신고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DNA 조사가 이루어지고 역시 그 정액이랑 다 비교해야 되니까 근데 전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철저하게 이 사람의 각 부분에서 혈액도 채취를 하고 입안에 구강 상피세포랑 뭐 머리카락이랑 다 해봤더니 이 사건의 범인이 맞고 예전에 있었던 그 사건하고도 DNA가 일치한 거예요. 아.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어떻게 도대체 처음에 1차, 2차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일치하지 않았던 것일까? 그랬더니 여기서 정말 그 상상을 이제 초월하는 그런 그 내막이 있었는데 이 슈니버거라는 이 의사는 그 자신이 DNA 검사를 받을 줄 알고서 펜로드 드레인이라는 의료 장비가 있어요. 이제 튜브거든요. 네. 보통 수술이 끝난 다음에도 각종 오물이 나와서 이게 부풀 수가 있어요, 상처가. 네. 그런 거를 빼내기 위해서 관을 삽입해 놓으면 오물이 빠져나오도록 하는 그런 관인데 펜로드 드레인을 한 15cm 정도를 자른 다음에 그 안에다가 다른 사람의 혈액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관을 자기 팔에 삽입을 하는 수술을 본인이 한 거죠. 그런 다음에 DNA 검사를 위해서 주사 바늘을 넣을 때 그 펜로드 드레인에다가만 딱 놔서 거기서 피를 뽑은 거죠. 이야. 그러니까 정말 그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두 차례에 걸친 DNA 검사에서는 계속 일치하지 않은 걸로 나오고 세 번째 검사 때는 사실 이제 피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두 번이나 뽑았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치 않았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게 좀 많이 손상되고 그랬던 거죠. 근데 그때는 충실하게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갔던 거예요.
아까 정말. 이팔 말고 이팔로 뽑을게요 이러면은 바로 걸리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피를 뽑을 때에도 정확하게 그 뽑는 사람이 했으면 되는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이 사람이 의사니까 의사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의사의 지시대로 그 정확한 그 위치에서 피를 뽑은 것이 이제 문제였던 거죠. 근데 결국 슈니버거는 이걸로 이제 6년형을 이제 선고받고 이제 징역형을 살게 되는데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살인을 저지르는 거죠. 이런 유형의 전문가들 범죄들이 100%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느냐면 이게 범죄 심리 프로파일링 용어로 X-Factor라고 하거든요. 이 Unexpected Factor, 전혀 예기치 못한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 인간은 신이 아니니까. 이 의사도 바로 그 부분, 자기가 추가적으로 의붓딸에게 행한 범죄가 아내에게 그렇게 적발당하리란 예상을 못했을 테고요. 그 다음에 3차, 4차 계속 이어서 혈액을 추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리라고는 예측을 못했겠죠. 이런 X-Factor는 자기가 예측을 못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에 전문가들 범죄가 연이어 발생을 해요. 의사가 자기의 만삭부인 살인한 사건, 그건 기억하실 거예요. 이상자세 질식사라고 의사의 전문성 내세웠지만 결국 그것도 자기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서 검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산의 대학 교수도 자기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서 없애버리는데 그 청소하러 나온 자원봉사 나온 고등학생들이라는 예기치 못했던 X-Factor 때문에 시신이 발견되면서 검거가 돼요. 2021년 부산에서 있었던 이제 사건인데요. 이제 스키머라는 기계인데 이거는 카드를 그냥 한 번 긁기만 해도 사실은 그 안에 정보를 다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계를 갖고 다니면서 아파트 문 앞에서 결제하는 경우가 그렇지. 있잖아요. 치킨 시켜도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을 이용하는 건데 카드를 받아서 일단 자기가 가진 스키머라는 기계에 먼저 거어요. 그러면 정보를 다 빼냈죠. 그리고서는 이게 왜 안 되지? 뭐 다른 기계로 해볼까요? 뭐 이러고 한 번 더 긁는 그때 이제 진짜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카페 주인이 음식을 시키고 카드를 내밀자 배달기사가 카드 단말기를 꺼내 결제합니다. 하지만 결제가 안 되는지 또 다른 단말기를 꺼내 다시 결제를 시도합니다. 결제를 하는 척하며 먼저 가짜 단말기로 카드 정보를 복제한 뒤 실제 결제를 다시 한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렇게 빼낸 정보를 이용해서 카드를 그러니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서 그걸 본인이 쓰면은 이제 잡힐 수가 있으니까 이들이 참 이게 또 영악한 것이 그 텔레그램에 이렇게 복제된 카드가 있다고 개당 50만 원에 팔아요. 그래서 이걸 산 사람들은 그렇게 복제된 카드를 이용해서 보통 금은방에서 결제를 했다 그러는데요. 1,700만 원 가까이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배달기사 4명과 총책 등 일당 5명은 이렇게 복제한 신용카드를 인터넷에서 한 장당 50만 원씩 받고 팔았습니다. 불법 복제 카드를 산 3명은 수백만 원짜리 귀금속이나 비싼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결제한 뒤 되팔아 현금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이제 카드도 카드지만 이제는 대부분 다 온라인 결제 시스템들을 이제 이용하시잖아요. 온라인 결제 시스템은 편리한 것만큼이나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 개인정보가 자기가 새로 스마트폰을 개통할 만큼 충분한 정보만 빠져나가면 이제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럼 누군가 이제 제 명의로 폰을 이제 개통을 하고 많은 그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저희의 모든 결제 수단이 모바일 기기로 넘어가면서 또 범죄자들은 이걸 또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에 대한 이제 대비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얘기하려는 중요한 그 사건은 바로 이 GHB가 그 성범죄에 사용된다는 것이 널리 알려지게 된 계기가 바로 버닝썬 사건인데요. 그 클럽에서 남성 고객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그 GHB 그것을 판매하거나 심지어 사용하는 것을 이제 묵인한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태국 남성이 한 사람 등장을 해요. 태국 남성이 버닝썬의 VIP 룸에서 만났던 한국 여성과 뭐 술을 마시고 그러다가 여성은 정신을 잃었어요. 나중에 봤는데 뭔가 이제 안 좋은 거죠. 분명히 성폭행을 당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가서 신고를 하고 했지만 이제 이미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증거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 CCTV를 보면은 그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 없이 그냥 호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잡혀 있어요. 그게 왜냐면은 그 GHB를 먹고 그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도 몸은 그냥 움직일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은 나중에 이렇게 CCTV 같은 증거가 남았을 때 이게 자의에 의해서 같이 그 호텔에 가거나 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악용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실제로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안 좋은 그런 효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증거가 나오지 않으니까 뭐 이 사람을 뭐 붙들어줄 수는 없는 거고 이 사람은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니고 태국 사람이니까 태국으로 출국을 해버려요. 근데 결국 그때 수사가 좀 뭔가 부진했다는 이제 나중에 결론이 나와서 지금은 다시 또 이제 수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돌아오지 않으면 잡기는 어려우니까 지금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이야기가 나오자 사람들이 사실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뽕, 그다음에 이 GHB라는 것의 문제에 대해서 모두가 깨닫게 된 거죠. 피해 질량이 정말 생각에 미치지 않는 술을 먹고 제가 필름이 끊겼다는 거, 혹시 약물 의심하냐고 물어봐서 약물 의심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약물이 안 나왔다고 하니까 내 탓으로 돌렸는데 버닝썬 클럽 폭행 보도 이후 SNS를 통해서도 강남 일대 클럽에서 물뽕에 당한 걸로 보인다는 피해 여성들의 증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간간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 피해자들이 난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하고 다 약물 의심을 하고 다 피검사를 다 의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정말 막상 검출되는 그 약물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피해자를 되게 이상하게 많이들 봐요. 거꾸로. 술 먹어서 그럴 수도 있지. 왜 술 먹다가 보면은 이전에 자기의 어떤 행동과 다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단순히 술을 많이 해서 만취해서의 상황과 조금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거든요. 저 참 되게 좀 답답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GHB 같은 경우는 2020년, 21년 사이에 그 적발된 양 무려 60배가 늘 만큼 지금 엄청나게 이게 범죄에 이용되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도 사실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요 끝에 달려 있는 요거, 요거를 떼고 네. 이쪽에 수소를 떼서 요거 이제 GBL이라고 불러요. GBL. GBL이라는 물질이고 아까 GHB와의 차이점은 물, 이게 물이거든요. H2O. H2O. 물 하나가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물질은 사람 몸에 집어넣으면은 위장이나 입에서 적절한 효소의 작용을 통해서 이 물이 결합할 수 있어요. 이 물이 결합하면은 금방 GHB가 되는 거죠. GHB가 되네요. 예, 이런 원리가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걸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약사가 있어요. 뭐 약사니까 이제 이거를 이걸 아는군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30대 중반에 약사였던 A씨가 뭐 약사나 이런 의사 이제 이런 사람들로 주로 상대하는 그런 데이팅 웹 같은 게 있다 그러는데 근데 거기서 이 약사 A가 어떤 여성 B를 만나서 이제 요 약물을 이용한 강간 사건을 벌이는 거죠.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마약류 GBL을 이용해 여성들을 성폭행하려 한 약사가 기소됐습니다. A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 6명을 상대로 물뽕의 원료인 GBL을 술에 타 먹인 뒤 성폭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그 아마 약의 양을 잘 맞추지 못한 건지 여성이 뭔가 이제 이상한데 다행히 정신을 뭐 잃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부랴부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때 이제 바로 갔기 때문에 GHB를 검출할 수가 있었고 사실 이것이 현재 알려진 단 한 건의 물뽕을 이용해서 그 강간 시도를 했던 그 사건이에요. 유일하게. 다른 것들은 다 의심은 되지만 한 번도 증거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검찰은 이제 수사를 한 끝에 약사 A씨에게서 그 GBL을 1리터를 구매했다는 기록을 찾게 돼요. 1리터면은 이게 2,000명 정도를 네. 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분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케이스가 이제 GBL이 검출된 첫 번째 케이스였지만 당시에는 그 GBL이 마약으로 또는 약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고요. 하지만 이제 졸피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당시 졸피뎀은 향정신성 의약품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기소되는 데 도움이 되죠. A씨 같은 경우는 징역 4년을 이제 선고받았고요. 그리고 5년 동안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이제 선고가 내려졌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아까 얘기한 그 GHB는 그래도 마약으로 이미 지정이 돼 있고요. 이건 이제 소지하거나 그래도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물질은 아직 정식으로 이렇게 범죄용 약품으로는 지정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건 일어났을 당시에는 요 GHB의 원료가 되는 GBL은 그냥 원료인 거예요. 네, 원료이기 네. 때문에 이거는 소지하고 관리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떤 제재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아주 좀 유해하거나 뭔가 오남용이 우려될 때 그럴 때 임시 마약류 지정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이걸 지정을 하는 건데 이제 2022년 1월이 되어서야 GBL이 그 임시마약으로 지정이 돼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대 30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거죠. 보통 뭐 약물로 인한 성범죄가 좀 더 가중 처벌이 있나요? 약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더 가중 처벌한다는 규정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예. 우리는 그래도 이제 마약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얘기가 조금 뒤늦게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한 거고 최근에 사실 되게 많이 퍼져 있다고 저도 느껴지거든요. 뭐 약물을 사용해서 결국에 의식을 잃게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성범죄를 아주 용이한 상황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폭행으로 보거든요. 네. 강간상해죄나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죠. 저는 칼과 총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더 위험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그냥 칼을 들고 있다고 해도 피할 수도 있을 거고 분열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데 몰래 타는 약물은 사실 오히려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물을 이용한 범죄를 특정 강력범죄에 신설을 한다든지 형량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그럴 필요성은 전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 2000년에 데이트 강간 약물 처벌법 통과가 됐는데요. 그게 나오게 된 그 배경도 그 바로 전해죠. 1999년에 15세 소녀가 그 약물을 주입받고 아마 범죄자는 성폭행 같은 걸 할 목적으로 약물을 투여했을 텐데 그 약물 때문에 죽어요. 사망을 해요. 근데 그때 투입했던 그 약물이 바로 이 GHB 바로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법이 만들어지면서 아주 강하게 최대 20년 그다음에 이 약물을 단순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3년의 징역을 부과하는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때 이제 벌써 미국이 20년도 더 된 전의 이야기죠.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이제 막 눈앞에 두고 있는 건데 여기에 일본 같은 데는 좀 이렇게 자정적으로 제약회사들에게 이런 마약류의 성분이 있는 것들은 좀 색소를 넣어서 음료와 결합했을 때 색이 변하는 정책을 좀 이렇게 좀 많이 권유를 하고 있다고 해요. 뭐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건 아닌데 그런 걸로 좀 이 최소한 어떤 뭐 물과 결합했을 때 좀 색이 바뀐다든지 그런 식으로 눈에 좀 띄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이제 안 좋은 죄인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이제부터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저 술에 혹시 저 사람이 뭘 타지 않았을까? 이제 이래야 한다는 것이 사실 이 사회에는 정말 엄청난 그 해악을 끼치는 거라서 그 사회 전체의 신뢰를 다 깨뜨리는 거죠. 물뽕이라는 마약을 시중에 대량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의 대대적인 마약 사범 단속을 벌여 수백 명을 검거했지만
클럽 내 물뽕 적발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 약물을 사용해서 성폭행을 하거나 이런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굉장히 역사가 깊어서 아주 많은 사례들이 있었어요.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금방 사라져서 잘 검출이 되지 않는 약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지금 당장은 뭐 검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지만 언제나 그래왔듯이 아마 과학기술이 다시 발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범죄를 반드시 잡아낼 거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되게 좀 불안해하실 것도 같은데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빨리 우리가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세상이 됐을까 좀 이제 마음이 아프네요. 박여인 살해 사건이라고 해요. 이 사건이 이제 벌어졌던 때는 정조 8년인데요. 정조. 이때 이제 황해도의 평산이라는 곳에서 18살 그 박여인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망을 해요. 그래서 원래 이런 일이 생기면은 시체를 거만을 하는데 그 집에서는 이제 부랴부랴 이제 장례를 치르고 매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사인이 좀 이제 이게 석연치 않고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뭔가 이걸 밝혀야겠다. 그래서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당시 그 규정에 따르면은 그 두 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시체를 거만하고 두 번째 하는 사람은 처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독립적으로 첫 번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해서 이 두 가지가 일치해야지만 거기서 이제 사건이 종료가 되고 일치하지 않으면 세 번째 삼검을 하게 된대요. 저 이거 보면서 우리 생각보다 달리 생각보다 굉장히 이런 거를 철저하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용의자 데려다 놓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거 아니었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검안을 하러 갔을 때에는 여기 뭐 코드 윗부분에 두 군데를 칼로 찌른 것 같은 상처가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목에 그 목을 맨 그 흔이 상흔이 보이고. 그게 이제 칼을 찌른 것이 그 살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는 보통 누군가 자기 목을 찌르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항을 하다 보면 손 이런 데 이제 상처운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상흔이 없고 그것만 가지고 아마도 죽음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칼로 찔렀을 거라는 추론을 한 것이고 네. 그래서 이것은 자살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 거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번 더 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전혀 다른 사람이 왔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또 다시 한번 보는데 뭐 처음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론이 나와요. 결론이 나와서 아마도 시어머니가 이 새로 들어온 이 며느리를 굉장히 괴롭혔고 아마 그걸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한 게 아닐까라고 이제 해서 이 사건을 종결을 하게 돼요. 그런데 친정에서는 이거는 뭔가 더 있다.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다. 그래가지고 이 오빠가 이 죽은 박여인의 오빠가 한양에 가서 정조 임금이 행차를 할 때 거기 중간에 가서 징을 치면서 억울하다고 막 이야기를 이제 하게 돼요. 근데 그걸 듣고 이제 정조 임금이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다시 조사를 해라. 다시 조사를 하게 돼요. 일단 그 상처를 자세히 보면 상처가 두 군데가 아니라 몇 군데 더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아니 사람이 아무리 자살을 하려고 한다고 해도 목을 서너 차례를 찌르면서 자살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렇죠. 쉽지 않죠. 그러게. 그리고 살인을 당했다고 하면은 보통은 본인이 방어를 하겠지만 그 급소를 한 번에 찔렸을 때에는 그거를 방어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단지 손에 그 상흔이 없다는 것만으로 이것을 자살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타살로 바꿔요. 그리고서 그 타살을 한, 그 살인을 한 사람은 아마 시어머니 최아지라는 사람인데요. 최아지가 주범이고 그러면 이것이 근데 며느리가 지금 18살인데
시어머니가 단독으로 이제 혼자 이걸 할 수 있었을까?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암행어사를 파견해요. 지금으로 치면 뭐 특수검사 같은 사람들이 온 거죠. 와가지고 이 사건을 다시 조사를 해요. 다시 조사를 해서 이제 처음과는 전혀 다른 식으로 결론이 나와요. 알고 봤더니 최아지가 다른 사람과 내연 관계가 있어서요. 그거를 이제 며느리가 알게 되자 며느리를 죽인. 그런데 사실 이제 이거는 그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외부인이 아니라 이 내부의 조카와 사실 근친 상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조정에서 굉장히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중요하게 다루어져서 최아지는 참형을 당하고 이제 그 이제 조카도 이제 교수형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죠.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일단은 그 우리의 정말 생각과 달리 탓도라 그러죠. 이런 예. 사람들이 앉아서 그냥 대충 이야기 듣고 이거 뭐 유죄야, 이거 뭐 무죄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 몇 번이나 검사하고 위에 장계를 올려서 위에서 검사를 받고 이게 이상하면 다시 돌려보내고 이게 몇 차례 가도 안 되니까 결국은 암행어사가 와서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살인이면 살인, 그 죽음의 원인을 좀 많이 밝혔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흠흠신서가 그 흠이 흠모하다 할 때 그 흠자인데 삼가다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삼가고 또 삼가고 철저하게 규명하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도 무언가 최대한 진실을 규명하려는 그런 노력을 했다는 거를 깨닫게 된 것 같아서 참. 근데 이제 앞으로는 가상현실과 관련된 범죄가 지금보다 더 수준이 깊어질 확률이 크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요즘 아마 종종 언론에서 나오는 바로 메타버스.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이 대충 메타버스는 이런 걸 거다라고 이제 알고는 계실 거예요. 하나의 어떤 가상의 공간이 만들어져서 마치 실제와 같이 내가 그 가상의 세상에서 사는 건데 거기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내가 땅을 사고 집을 짓기도 하고 돈이 벌리고 돈을 벌 수도 있고 지금은 뭐 충분치는 않겠지만 미래에는 그 안에 완전히 실생활과 같은 그런 많은 것들이 만들어질 거라는 이제 그런 전망을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잽라는 메타버스가 있는데 거기 지금 현재 누적 가입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본 게 봤을 때가 2억 몇 명이었거든요. 최근에 3억. 물론 이제 3억 명이 지금 상시로 쓴다는 얘기는 아니고 누적 가입이니까 뭐 네, 액티브 유저가 지금 한 달에 한 2천만 정도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메타버스에 가 있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모를까요?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주로 이용할 때 10대. 7세에서 12세까지가 50% 거의 절반 가까이가 그렇고요. 네. 18세까지가 또 한 20% 그러니까 한 7, 80%는 10대예요. 10대. 근데 메타버스를 정말 어린 때 접하는 건 저는 좀 우려하고는 있어요. 너무 어린 아이들한테 텔레비전 시청을 권하지 않잖아요. 다른 어떤 감각들을 키우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아주 어릴 때 어떤 현실 세계에 대한 이미지 같은 거를 확실히 갖지 못했을 때 거기에 빠져드는 게 과연 좋은 일일까? 저는 좀 그런 생각해요. 그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도 우리가 처음에 반응은 언제나 열광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온 지 10년이 지나면서 이것이 범죄에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를 이제 충분히 아직도 충분한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가상현실, 특히 메타버스 같은 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일단 1차적인 범죄들이 어떤 게 있을까? 아바타가 누구한테 한 대 얻어맞으면 어떨까요, 기분이? 그건 뭐 그 안에 가상현실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마음이 아플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바타가 성추행 당하면 어떨까요? 불쾌할 것 같아. 아니 몰입했다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에 사는 사람이라면 나한테는 현실보다 이 가상의 세계가 더 중요할 수 있을 텐데 그때 나한테 가해지는 나의 아바타한테 가해지는 그런 물리적 폭력 그것은 나한테 어떤 의미일까? 그것을 법으로 제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전례가 있었어요. 거의 최초의 온라인 멀티 유저 게임이 1993년 정도에 나왔는데요. 머드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먼 옛날이죠. 게임이라 그래봤자 글자밖에 안 나와요. 당신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눈앞에 뱀이 나타났습니다. 뱀을 어떻게 할까요? 1. 칼로 찌른다. 2. 발로 밟는다. 무시하고 지나간다. 뭐 이런 게임이에요.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은 실제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건데요. 실제 이 게임, 머드 게임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성적으로 공격하게 돼요. 성적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게 상대한테 너무나 큰 상처였고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이제 진정을 올리고 그래가지고 그 성적 공격을 했던 그 사람이 유저에서 박탈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때. 이때 사람들이 이걸 놓고서 많은 논쟁을 벌여요. 아니 그래봤자 게임 속의 캐릭터인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이 정도까지 그 벌을 주는 게 맞나? 뭐 이런 논쟁이 그때 한 철학자가 이런 질문을 던지죠. 혼자 하는 게임에서는 윤리적 문제가 없나? 예를 들어 혼자 하는 게임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살인을 저지를 수 있잖아요. 총을 들고 다니면서 막 사람들을 샷건으로 쏴 죽이거나 뭐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러자 그 철학자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만약 당신이 하는 그 게임에서 사람과 똑같이 생긴 대상을 고문을 하는 건 괜찮을까요? 나 혼자 하는 게임인데 거기서 소아 성애를 하는 건 괜찮을까요? 그러자 사람들이 멈칫한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은 뭐 사이버 공간에서야 맨날 사람 죽이고 뭐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사람들이 느끼기에 소아 성애는 게임으로도 하면 안 되지. 심지어는 범죄일지도 몰라. 이런 느낌이 확 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하루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이미 벌써 메타버스 안에서 보내고 있고요. 자신의 감정을 주는, 몰입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여기서 범죄가 벌어진다면 실제 아바타를 다른 아바타가 스토킹을 한다거나 성추행을 한다거나 이 문제는 지금 어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아예 얘기 자체를 하질 않아요. 실제로 이제 올해 22년 1월에 11살짜리 여자아이가 친구처럼 보이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서로 이제 말도 트고 재밌게 지내고 그러는데 사실 그 친구인 줄 알았던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30대 중반의 남성이에요.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접근을 해서 친한 관계가 되고 뭐 아이템 같은 걸 돈 주고 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선물을 막 해주고. 11살 양은 메타버스에서 한 남성을 알게 됐습니다. 이 남성은 나이를 비밀로 하자며 놀자고 했고 본인 신용카드로 아이템도 사줬습니다. 친해진 두 사람은 서로를 공주님과 왕자님으로 불렀는데 이 남성은 결혼 서약서를 요구했습니다. 남성이 요구한 서약서엔 김양이 19살이 되면 결혼할 것을 약속하고 서로가 각자의 소유물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남성은 김양에게 헝클어진 머리와 입 벌린 사진, 뽀뽀 사진 등을 달라며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미국에 체류 중인 38살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11살 여자아이는 이 그 30대 중반의 그 남성과 가상 연인이 되었던 거예요. 처음엔 장난으로 시작을 했겠죠. 그래서 야, 너 나랑 결혼하자 뭐 그래 그래 말 놓자 뭐 이러다가 점점 이제 여자아이에게 숙녀로 보인다. 내가 존댓말을 했을 때면 흥분된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보냈고요. 결국은 연락처도 주게 되고 사진도 보내주고 뭐 결혼 서약서도 써주고 부모는 경찰에 지금 신고한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의 문제는 이것은 이미 그 나이 어린 세대에서는 대규모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정작 어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 가상의 세계에 얼마나 몰두하고 있고 자신의 생각을 넣고 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 못한다면은 거기서 상처받고 이 아이가 아주 위험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안에서의 일을 현실로 갖고 와서 현피를 뜰 수도 있는 거고. 메타버스 안에서 일어난 성범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신체 접촉이 있어야지 일단 성폭력 범죄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신체 접촉이 없기 때문에 성폭력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만약에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그 온라인 그루밍에 해당할 소지가 상당히 높죠. 네. 특히 16세 미만 아동이 대상자였다고 한다면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제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충분히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다른 각도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누군가를 칼로 찌르는가, 성폭행을 하는가, 그게 과연 죄가 되는가 이전에 칸트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거든. 우리는 윤리적 의무는 인격체에 한한다. 그러나 비인격체한테도 간접적 윤리적 의무를 갖는다. 그것은 그 행위가 윤리적 이제 인격체한테도 파급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형벌보다도 이것에 있었던 인간의 인격체에 대한 윤리적 교육을 먼저 강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어린애들한테도. 그게 사물이 됐든 생명체가 됐든 메타버스가 됐든 현실 세계가 됐든 어떠한 행위로도 파괴적 행위나 폭력적 행위는 안 된다는 것을 그런 교육이나 분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꾸 범죄를 얘기하니까 이 자체가 너무 무서운 세계가 돼버리는 것 같아서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직 심각한 우리 사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아직은 도대체 저게 무슨 범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모든 종류의 기술이 우리의 경험이 맞다면 언제나 범죄에 이용이 되었거든요. 특히나 이와 같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맺는 이런 것은 언제나 거의 100% 범죄에 이용이 되었어요. 아직 좀 빠르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론 빠른 것이 아닌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서 오늘 제가 한번 생각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철저하게 좀 대응책 그리고 제가 준비를 좀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지금